점수를 수행이 워낙 다양하잖아요. 10가지, 20가지가 되고 앞으로 또 진화할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수행평가의 기준을 어디다 둘 수가 없어. 상대적으로 뭐 또 하는 게 불가능해서 라고 애들한테 설득을 해서 마감날까지 내면 다 만점. 그리고 하루 지나면 1점, 3점. 이틀 지나면 2점, 3점. 그런 식으로 수행을. 그래서 채점하는 부담을 완전히 줄인 거야. 이보다 더 정확한 기준. 1교시 수업 전에 선생님 책상 위에 도달이 있으면 만점이다. 뭐, 카페에 미리 올라가 있거나 1교시 수업 시작 전. 그러니까 다 날짜가 다 있잖아. 인터넷에 올라가면. 그러니까 뭐 전혀 부담이 없어. 그렇게 살아요. 바쁘면. 그렇지. 아무튼 어떻게 넘겨주는 건지 내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정확하게 몇 프로네? 거의 70%. 나머지 30%가 참 돈 아깝지. 아니면 100점이네. 근데 수행이 수행 100점인 것도 곤란해요. 다른 반 선생님과의 영향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저기도 늘 걔네들 수행 평가 점점 항상 올려놔요. 한글로. 그래서 점수 계속 누가 기억해. 왜냐면 그래야 봐. 자기 정도가 올라가는 거. 꼭 빵점도 있단 말이야. 빵점들 나오세요. 오늘 특별 코너 한심없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덕분에 이 수행이 가능했단 말이야. 고맙다고. 네, 고맙다고. 애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.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